아, 7번 보시면요. 보여요? 일단은 이제 함수식이 나와 있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생겨서 얘가 알파고 여기 베타야. 얘가 완전 fx라고 돼 있어.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제 a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b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c 된다 이 말이야. b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c 이렇게 돼. 자, 이거의 부등식 해를 구하라고 했다 이거. 근데 실제로 이 모양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았잖아. abc가 그대로 있잖아. 그 제곱이고 뭐 그대로 있고. 그럼 여기 x자리에 뭐가 들어간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게 무슨 부등식이냐면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야. 맞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디든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계 같은 거 쓰거나 아니면 축방 같은 거 쓰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프에서는 근계보다는 축방이겠지. 여기 좌표가 뭐야? 여기 축방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맞아?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길이까지 가는 게 뭐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겠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서의 함수값하고 이렇게 선 넣었을 때 함수값이 뭔데? 대칭될 거 아니야. 얘가 지금 뭐였대 그러면? F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맞나? 그러면 우리가 Fx가 F의 알파 플러스 베타 방금 선 그은 가로선하고 보다 작아지는 범위가 이 범위잖아. 그럼 따라서 답은 뭔데? X는. 얘 여기잖아. 0보다 크고 뭐보다?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작다 이거야. 무슨 얘기 이해되나? 이해돼?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함수값이 나더라고. 알겠나? 함수값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물론 이런 문제들을 그냥 뭐 fx 찾으면 안 됩니까 해서 풀어도 돼요. 풀어도 되지만은 이렇게 푸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 풀었는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는 거냐면 이렇게 풀었는 거예요. fx는 그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서 이거 이꼴 0의 두 분이 알파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베타가 뭐야 a분의 c잖아 그죠?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갖다 넣어가지고 정리한 식으로 풀었겠지 그죠? 그렇게 풀어도 뭐 답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면 되겠죠. 됐어요? 넘어갈게요. 효율을 따지자. 넘어갔어. 14번. 이런 것들도 되게 쉬워요. fx가 2차 함수다 했다, 그죠? 맞나? 그럼 fx가 0보다 크다의 배가 뭐랬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므로. 뭐란 얘기야, 얘들아? fx가 어떻게 생겼는데? fx 이꼴 0의 두 분이 마이너스 2하고 1이니까 이거 어떻게 생겼어?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여기 뭐가 있어야 돼? a, 계수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 계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요. 음수다, 그죠? 왜냐하면 크다 했는데 사이 값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a가 0보다 작다가 되겠지. 음수.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단 얘기. 끝났다. 그럼 뭐 이걸 구했을 때 우리가 뭐 밑에 있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잖아. 아, f의 2x-1이 f의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구하는 거잖아. 넣어요 그냥. x자리에 2x-1 들어가 있는 거잖아. 넣으면 어떻게 돼? a에다가 2x-1 플러스 2 2x-1-1 그지?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것이 뭐야? 0, 0 넣으면 마이너스 2a가 1이잖아.
계산만 하면 돼요. 양변의 A 나는 부동방에 바뀌지. 요거 정리하면 얼마야? 2x 마이너스, 아, 플러스 1인가? 네. 1이고. 얘는 2x 마이너스 2라서 2 앞으로 빼낼 수 있지. x 마이너스 1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동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바뀐다, 이거. 그죠? 하나,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된다. 왜냐하면 A가 음수니까. 그럼 2도 약분돼 되겠네, 그죠? 2 약분돼서 없애주고. 정리하면 얘가 2x제곱.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로.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 된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따라서 x는 뭐보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0보다 적거나 같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최소값을 구했으니까 답이 뭐겠어? 1이겠지. 최소값, 자연수 최소값이니까. 얘들아. 네. 어렵지 않다, 예진아. 그냥 이거 만들어, 그냥 이거 나오면 대입하면 돼. 네. 그니까 네. 뭐든 다 되는 거야. 근데 좀 쉽게 풀 방법, 우리 방정식에서 좀 쉽게 풀 방법이 있죠, 그죠? 두 분이 알파베타라고 하면은, 여기 알파 됐을 때, 여기 베타 됐을 때 해가지고 풀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겠지, 그죠? 됐나?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야? 20번. 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풀 때, 뭐, 조금 더, 그, 생각을 해서 풀자면, 그래프가 지금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생겨서,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1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아, 이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면, f2x 마이너스 1. 그죠? f2x-1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요 값이 어떻게 됐을 때, 2x-1 됐을 때, 요 값이 1 됐을 때, 그죠? 1 됐을 때 해가지고 교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2x-1이 마이너스 2 된 거고, 2x-1이 뭐 된 거야? 응? 1이 1이가, 1 된 거래, 그죠? 지금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맞나? 그럼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얼마야? 1이잖아. 요렇게 생긴 거야, 그래프가. 그럼 0은 어딨어, 0은? 저기. 자, 여기 가운데 값이 얼만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개 더하니까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겠네, 여기가. 맞지? 그럼 0은 여기 있던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F0. 그죠? 0이었을 때 값이 요거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아, 얘 그 0이 아니겠구나. 0넣었을 때 함수 값이 여기서 찾아야 돼. 더 복잡해. 0 때문에, 0 때문에. 그냥 얘가 뭐 0이다.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제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겠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F0 나왔기 때문에 이건 위에 것을 찾아서 푸는 게 앞에 좀 더 잘 푸는 게 훨씬 나아요. 오케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면 되고. 근데 실제로 문제는 뭐야? 얘가 그냥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갖다가 대입해서 2x-1이 마이너스 되는 거고 2x-1이 1 되는 거 찾아서 풀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바로 푸는 것도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0번. 20번 볼게요. 숙기를 너무 작게 줬나? 질문이 많이 나오고. 받았었어요, 저번에. 어? 양은 더 받았어요. 아, 양 오히려 더 많았어. 더 많았어. 기사에 많아가지고. 기사에 많아가지고. 하루밖에 엄청인데. 어떻게 이건 그렇게 불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하루밖에 없는데 좀 알려주지 마세요, 진짜. 관심 없어. 아니, 이번에는 더, 지금 숙제 더 많지 않죠? 진짜요? 안 물어봤는데. 저희가 더 많을걸요? 아, 물어봤지. 훨씬 더 많아. 비싸요. 그렇지, 비싸겠지. 근데 맨날 내가 나쁜 사람 내려 간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먼저 찾고, 니은 찾자. 기억 찾고, 니은 찾으면 되잖아, 그냥. 그죠? 기억 찾으면 얘가 인수분해 뭘로 돼? 2, 3으로 안 되네? 1, 6으로 되네, 맞지? 응. 얘 1, 6이다, 그래. 요거 2, 3으로 해서 많이 틀린데, 그죠? 2, 3으로 했다. 2, 3으로 했지? 진짜. 그래, 많다고, 그죠? 엄청 많아. 거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x가 뭐보다, 6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7 잡다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니은에서는 이제 니은은 좀 정리해서 풀자. 그러면 니은은 x 제곱이고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가 0부터 잡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제 뭐 되냐? a 제곱 마이너스 a하고 1하고 해야 돼. 그래야지 이 두 개 더해야지 이 모양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9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그죠? 그럼 요거 이제 두 개 더하면 요 가운데 거 되고, 그죠? 곱하면은 이거 되고. 이렇게 인수를 한다, 얘기야. 됐나? 아까 해가 없다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구나, 니가. 저걸 저렇게 했어. 그니까. 불편이다, 진짜. 아니, 이건 좀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인수를 했네요. 아, 저게. 아, 저 너무 야비하게 됐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엄청 많이 실수해야 되지. 근데 그게 니가 되면 안 되지. 자, x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하고 x 플러스 1하고 뭐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제 이것이 여기서 작다 이렇게 된다.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는 a 제곱 마이너스 a가 그죠? 얘가 1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해야 되나, 그죠? 그래서 그거를 판단해주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a제곱 플러스, 아, 마이너스 a가 1보다 크다. 그럼 니은의 해가 뭐가 되냐면 x가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야 되는데 기역의 해를 이제 수익선에다가 그려서 보잖아. 기역의 해를 수익선에다가 그려서 보면은 마이너스 1하고 6하고 자, 요것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고 그 다음 6보다 크다가 돼요. 그 다음 1은 여기에 있을 거고 1보다 크고 뭐 되겠노? a제곱 마이너스 a보다 작아야 되는데 해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이 값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데 있어야 되잖아. 밑에 떨어져야 되잖아. 그죠? 맞나? 그러면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a제곱 마이너스 a가 뭐보다? 6보다 작아야 되는 얘기지. 오케이? 근데 뭐 1보다 크다는 거 하시니까 이렇게까지 해주면 되겠지. 됐나?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a의 값의 범위를 보여주면 되는데 굳이 지금 여기서 안 보여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등호 확인 아닌데 선생님이 미쳤다, 그죠? 네. 요 같을 때도 해가 없다, 그죠? 그래서 등호까지 되겠네. 오케이? 네. 두 번째 케이스 갈게요. 여기서 바로 해를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연계돼서 구하면 더 편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1 됐을 때 생각하자.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고 해가? 해가 없어지잖아. 니은의 해가 없다 이거지. 니은의 해가 없다. 완전 제곱이잖아. 위로 볼로 간데 0보다 작은, 아래로 볼로 간데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음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럼 이게 해가 없는 거야. 그럼 기역하고 니은하고 겹치면 해가 없는 거니까 이건 해가 없는 거지. 만족하네. 이해되나? 그래서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는 1이 성립한다.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 3K. 세 번째 케이스는 a제곱 마이너스 a가 1보다 작을 때 찾는 거야. 그러면 니은의 범위가 뭐냐면 x가 a제곱 마이너스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가 되는 거겠지. 그죠?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뭘 찾는 거죠? 해가 없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수익선하게 그려놔야겠죠,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고 6보다 크다가 되고 그 다음에 1은 여기 있는데 이제 a제곱 마이너스 1이 어디 떨어져야 돼? 요런데 떨어져야 돼, 이제 a제곱 마이너스 1 요런데 떨어져야 된다. 그죠? 그럼 이제 따라서 여기에서 따져줄 수 있는 게 뭐다? a제곱 마이너스 a가 뭐보다? 1보다는 작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게?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됐다. 이해되나? 원래 여기다가 뭐 해가 없으려면 이제 어쩌봐야겠지? 해가 없으려면. 이렇게. 됐어? 뭐 알겠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연결해보자고. 얘 되고, 얘 되고, 얘 되는 거니까 쭉 다 연결이 되지. 맞나? 그럼 by
1번부터 3번까지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됐어? 8번 되죠. 얘를 이제 그러면은 풀어가지고 해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쪽은 해가 항상선으로 가지. 하나. 그러면은 저 볼게요. 친절하다, 친절해. 끝까지 가야죠. 친절해서 잘 어때, 이제? 지금 와서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씨, 어떻게 왔어?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걸 보면은, 여기에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또는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분의 3. 그죠? 하나. 예, 이므로 얘가 이제 3분의 4보다 커 나왔다.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은 항상성이거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a 제곱 마이너스 a가 6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찾아도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는 3은 6 해가지고 어디에 마이너스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a가 5보다 여기 a사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저 뭐예요? 왜? 항상성 이게 4분의 3하고 왜 이렇게 작은 거예요? 4분의 3이 3분의 4라거든 왜? 아이고 니가 잘 못 보거나 너무 편해요. 먼저 이제 이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게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클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요것이 항상 0보다 커지는 거야. 그래서 요것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 이해돼?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다 라고 설명해 주면 되겠네. 정수 개수 걸렸으니까 두 개 빼가지고 1 더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럼 5에다가 1 더 했으니까 6 되겠네. 되니? 네. 24번. 24번. 남겨도 되겠니? 선생님 친절하게 대답. 자, 이게 잘 되는 거 같아요. 어? 어? 선생님. 왜? 내년에 그거 봐요. 어디에? 쇼미더머니. 아, 내년에 쇼미더머니 하나 또. 해요? 해야 할거 아니에요. 갔으면 갈 거예요, 진짜. 한번 가야 되는데, 선생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럼 수업 못 한다, 얘네. 아니라고, 이제. 그럼 그때 갈게. 내가 수능 치고 그때. 아, 그 정도에 갈게. 그럼 너 서울에 가서. 대학 가서 서울에 갈 거잖아. 너 공부 하면 되잖아. 제가 그럼 티켓 줄게. 알겠지? 지방 가면 어떻게 해? 뭘 지방으로 가? 대학교. 아, 그걸 못 오는 거지. 아, 티켓을 준다고요? 티켓 줄 수 있지. 제일 간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선생님 본선 지출하지. 아, 가사 써놓은 게 몇 개인데. 진짜요? 아, 근데 진짜 잘해요. 아, 당연하지. 지금 딕션이 진리예요. 바로 뒤에 탁탁 꽂히지. 그거 맞죠. 끝난다고. 근데 1차전에 수학 내로 하면 안 되겠지? 바로 떨어졌다. 안 됐는데. 계획하고 있다. 이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름? 아, 쌤, 그렇지. 쌤 이름 해야 돼. 안 돼, 안 돼. 쌤 이름은 안 돼. 입에 딱 붙어요. 아, 이름 바꿔야 돼. MC 기재용으로. 아, MC 기재용. 약간 좀 간지나는 거 있잖아. 자이언티 이런 것처럼. 자이언티 잘 생겼습니다. 코사인티 이런 거. 어? 느낌 어때? 안 될 것 같아? 벌써 탈락. 진짜 와, 이런 아니, 코사인티. 아, 자이언티랑 코사인티가 뭐 다른데? 딱 만나면 될 거고. 어? 코사인티. 별로가. 박생이 되죠. 별로가. 디틀로 해야 되는데 디틀로. 디틀로 해야 되는데 괜찮은데 내가 봤을 때 코사인티로 해갖고 코사인티 다 이래가지고 나가는 거지. 코스트 코 코스트 아 코스트 아 코드 코스트 이래갖고 오 비슷하다 얘 별로 코스트 학생 다 알지. 오 모든 사람 선생님 다 알지. 아 전화할 게 있고 아 친한데 거짓말 좀 해. 왜? 아이 이게 내를 너무 안 믿는다. 진짜 안 되잖아요. 뭐가? 되면 진짜 오늘 복대 다섯 개 초간다. 진짜로? 뭘? 50개 초간다. 통화하면 서울에는 지금 통화 안 되지. 아 그럼 싫어한다. 와 진짜 하... 개뻥 치는 것도 재미없네. 자
X 뭐야 플러스 2A 어 뭐 이런 것들은 쌩이 뭐 이제 많이 풀어봤어 눈에 바로 들어오더라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어디 부분에서 냐면 요 부분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부등식으로 접근을 하자면 이쪽도 항상 성립해야 되고 이쪽도 항상 성립해야 돼 이 부분에서 그죠? 그렇게 이제 풀려면은 이제 이게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에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이 부분에서의 최소값을 잡아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최대값을 잡아서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잡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너 봐봐 이거를 이 양식이 얼마야? x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잖아 그럼 축방이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어? 그럼 0은 어딨어? 여기 있잖아 1은 어딨어? 여기 있잖아 오케이? 그럼 이것 중에 제일 작은 게 뭔데? 여기가 제일 작잖아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풀면 돼 원래 그렇게 푸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쪽에는 지금 x제곱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되고 마이너스 2x 얼마야? 마이너스 3b가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럼 이놈 중에 제일 큰 놈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 것들이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제일 큰 놈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럼 이 범위에서 저 범위에서 얘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축방이 여기는 1이잖아 그죠? 여기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 그리는 거잖아 최대값이 얼마야? 얘다 이거 그럼 0마스 때값이 얼마가 되는데 어? 0마스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0마스 마이너스 3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럼 b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네 그럼 b는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뭐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죠? 맞나? b가 최소가 되고 뭐 a가 최대가 되면 그 밑에 있는 게 최소가 될 거 아니야 아 그런 식으로 푼다고 이해돼? 어, 그 간단하잖아. 여기 2분의 1로 얼마야? 2분의 1로서 답수가 얼마야?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a가. 어떻게 한다고? 얘가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된다. 그럼 여기 양면에 8 곱하면 얼마야? 아니, 4 곱하면 얼마야? 1 빼기 2, 빼기 8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요거 이 양식이면 뭔데? 마이너스 8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 아, 저거네. 이렇게 아플 거야. 아니, 너희들은. 수준이 낮으니까 1, 2 풀어야 돼, 원래. 그, 선생님, 고차원적인 걸 풀어주자. 기다려봐. 1 된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B는 아까 전에 뭐였노?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지. 그럼 B 빼기 8A의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최소가 되려면 얘는 뭔데? 최소가 돼야 되고. 얘는 뭐였는데? 최대가 돼야지. 이 전체가 최소가 되겠지. 맞나? 두 개 뺏는 게 최소가 되려면, 앞에 거는 최소가 되어야 되고, 뒤에 거는 최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최소가 돼야 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얘는 0이 되었을 때 0이 되고 얘는 최대가 돼야 되니까 8a가 뭔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0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최대값이 얼마야? 아, 최소값이 얼마야? 아, 최소값 돼야 되는데 양배로 최소값이 얼마다? 1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답이 1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어떤 범위가 나왔을 때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돼 그냥 알겠어? 최소값이 어떻게 된다, 최대값이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야. 제일 작은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것도 당연히 0보다 크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들이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자주 나오는 문제들 유형으로 응용해서 푸는 거고, 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요. 그래프를 많이 이용하죠, 난. 자, 0부터 1까지니까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얘 1이고, 얘가 1이다. 맞아?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는 뭐 해야 된다? 무조건 뭐 쪽에 있어야 되나? 위쪽에 있어야 되나? 아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되나? 얘보다 근데 얘는 뭔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직선 중에서 그 지금 곡선이 더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기준이겠지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맞아? 그 다음에 자 얘다 그죠? 2x 플러스 3y는 기울기가 2잖아 어? 그러면 x제곱 2 그제? 2x 플러스 3b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2x 플러스 3b가 더 위쪽에 있는 기울기를 잡아야 되는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가 얼마야? 1이잖아.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더 위에 있으려면 여기 잡으면 돼요. 여기 중에 얘보다 더 위쪽에 있으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야? b가 여기잖아. 그럼 p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끝. 그래서 노란색 요점의 기준은 뭐가 되는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얘하고 얘하고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 쓰면 되지. 그럼 x제곱 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는 0의 판별식 쓰면 1 마이너스 플러스 8a 되겠지. 하나 얘가 여기 된다. 오케이?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이거보다 안쪽에서 되니까 2a가 어떻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거 나오면 돼. 그래프로 판단한다. 여기 있는 그래프가 얘하고 얘 사이에 있으려면 얘는 더 위쪽에 가 있을 수 있고 노란색은 더 밑에 있으면 다 만족하는 거니까 그거를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거야.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나. 쌤 말고. 근데 이 관련된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정신 나. 네. 알겠습니까? 기억해놓으면 편하니까. 양쪽에 나와있는데 2차가 나와있고 1차가 있으면 기울기를, 심지어 기울기가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문자가 더 많은 건데 이렇게 못 풀지. 근데 문자 하나 있고 여기 문자 하나 있기 때문에 각각으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풀면 돼요. 무슨 말이야, 그치? 딱 맞게 떨어진 게 이 상황인 거라고. 알겠나? 얘보다 위에 가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보다는 밑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뭐 A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왜 쌤이 2A예요? 아, 절편으로 따지려고 하니까 2A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설명하시죠. 얘네랑 무슨 말인지. 풀는데. 오케이? 왜? 좀 심각하네. 뭐가 심각해? 뭔가 자꾸 푸는 게. 근데 이제 부등식은 2차 함수로 너무 많이 풀어요. 방정식은 2차 함수로 안 푸는 문제도 많아요. 허근 또 나오라니까, 그죠? 그냥 뭐 우리가 그냥 공식도 알고 이러니까. 그런데 부등식은 이제 2차 함수로 푸는 게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거야. 부등식,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풀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그렇게 푸는 게 편하죠. 근데 아까 전에 그 사람 푸는 것도 나쁜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좀 풀자 이 말이에요. 아까 그 방법은 그냥 쌤만 풀어도 다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자유롭게 하나 가르쳐 주는 거니까 기억해놓으면 좋겠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요 뭐야 약간 사대부 같이 생긴 거 하나 가르쳐 주면 오늘 좀 많이 잘 풀었대. 그렇게. 그죠? 근데 생각해봐. 그거 풀면서 무슨 해야 되냐. 이렇게 풀면 이렇게 생긴 그냥 개쉽네. 인생 든다 이거 맞지? 원래는 어떻게 하는데 케이스 분류 3개 해서 막 어렵게 한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쉽게 푼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들이 많으면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고 많아지면 이제 편한 방법 시간 짧게 풀고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학교 시험에서 시간 없는데 그러면서 시간 없어가지고 선생님 계산실 수 있는데 그런 친구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없어지는 거야. 많이 알아요. 그거 진짜 문제네. 그거 진짜 네가? 아니. 니야? 네? 아니. 그런 사람 있다. 자, 그래서 그런 친구가 없어지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방법을 많이 아는 게 도구가 많으면 되잖아. 도구를 많이 가져오라. 건물 짓는데 땅을 파야 되잖아. 니네 삽밖에 없는 거야. 아, 삽이라도 있으면 니네 숟가락이 있는 거야. 숟가락을 하는 거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니 문제를 푸는데 다 그래야 되잖아. 수능 문제 치는데 수능 치러 가야 되는데 생인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 치면 뭐겠노? 포크레인 들고 간다고. 근데 이 친구는 뭐 들고 가는 거야? 숟가락 들고 간다고. 이 친구는 뭔데? 나뭇가지 들고 가요. 차이점 있잖아. 그걸 숟가락으로 괜찮아요. 그러게요. 밥 한다. 오래 걸리고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노가다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야. 근데 조건들이, 방법들이, 발상들을 많이 알게 되면은 뭐겠노? 편한 거 갖다 써먹으셔야 되는 거야. 이때는 근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구멍은 요만한 거 파야 되는데 포크레인에서만 소용이 없다. 그때는 숟가락 써야 된다. 맞지? 그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가지고 있으면. 알겠네. 끈이 뭐 밖에 없어. 숟가락밖에 없잖아. 그런 게 돼요.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발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기억해 놓으세요.
저곡이 아무지 불러고 기억해야 되나?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29번. 자, 29번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나와 있어서 풀 수 있는 겁니다. C.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방정식이 2에다가 x-b, x-c, 마이너스 x-a의 제곱이 0되는 이것의 두 실근 알파벳으로 있고 알파가 더 작은 근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때 ABC 알파벳의 크기를 구해야 되거든. 예.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전개하고 복잡해서 못 봅니다. 근데 내가 이하로 시켜주면 x-b, x-c 그죠? 는 x-a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자.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뭐야? 이거의 해는 얘의 y 꼴 얘하고 y 꼴 얘의 뭐였노? 교점의 x 좌표랑 같은 거잖아. 맞나? 이거의 두근. 두근은 y는 2의 x-b, x-c와 y는 x-a의 제곱의 그 교점. 교점의 x 좌표와 같다. 이거. 그럼 교점 위치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래프 그려보면 되잖아. 너희들이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자, 근데 두 개의 그래프가 이제 폭이 같은 게 아니라 폭은 어떤 게 더 좁아? 앞에 있는 게 폭이 더 부족지. 얘 2니까. 얘는 개수가 뭔데? 1이잖아. 그죠? 그럼 얘가 폭이 더 좁고 얘가 폭이 더 넓은 거야. 이해돼? 그러면 좌표면에 그려요. X축. 뭐가 나와있어? 아까 중요하다고 노란색 해놨네. 점마. 그치? 점마. A. 그죠? 여기가 B. 여기 C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되어있어? X좌표에 있지? 오케이? BC는 어떻게 되어있어? 이렇게 지나야지. 교점 어디 생겨? 작은 근이 여기 생기지. 맞나? 그럼 큰 근은 어디 생기겠니, 얘들아? 큰 근은? 저 끝에. 여기서 한게 생기겠지. 됐다, 여기 생기지. 순서 다 나왔네. A, 알파, B, C, 벤타. 됐나, 안 됐나? 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되나? 오케이?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 좋은 방법이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근데, 와, 난 도저히 이게 생각 못 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이게 생각 못하면, 못했는데, 내가 지금 설명하려는 게 더 생각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그걸, 설명만 해줄게요. 뭐냐면, 이게 생각 못하면, 이제, 해의 위치다. 해가 지금 어딘지 궁금하다. 근데 뭐 A, B, C고 P 넣으면 될 거고 C 넣으면 될 거고 A 넣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그럼 들잖아. B. 그죠? 든다. 그럼 이제 뭐냐 하면은 사이값 정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가 뭐였냐면 얘를 FX라고 두잖아. 그죠? F에 B를 넣으면 뭐냐 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의 제곱이지. F에 A를 넣으면 얼마야? 2에다가 a-b, a-c. 얘는 음수지? 하나. 얘 음수잖아. 네, 얘 뭔데? 양수잖아. 얘 음수고, 얘 음수라서. 네. 그러면 음수고 양수니까 얘가 연속함수잖아. 2차 함수니까. 그럼 요 a하고 b 사이에 뭔데? 적어도 한 실은 생긴다. 되었잖아. 그런 것들이지. 아니. 왜? 와, 아, 사이값 좀 있을 수 있잖아. 아,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쓰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는 뭐 쓰면 써봐야 근데 B의 베타의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알파의 위치까지는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찍기 위해서. 네, 알파의 위치까지는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A 넣으면 양수, 음수, A 넣으면 음수, B 넣으면 양수네. 아, 그럼 저 사이에 근하게 있겠네. A, B 사이에 베타가 있네. 그럼 보기를 보면 어디야 일단은 A, B 사이에 알파 있는 게 뭐 있어? 맞네요. 맞네. 그러면 일단은 몇 개야? 세 개네. 3, 4, 5번 중에. 그죠? 3분의 1. 3분의 1이다. 5분의 1은 적다. 불안하지? 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 네. 근데 이제 그럼 F의 C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 함수구나. 바로 여기가 지금 A 넣었을 때 값이 양수고 B 넣었을 때 값이 음수고 그죠? C 넣었을 때 값도 음수야. 아직까지. 그죠? 근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지금 저건 뭐가 돼? 무한대가 되잖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X제곱 없어져도 X제곱 살아있으니까 무한대로 돼. 무한이 커진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찍혔는데 얘가 무한이 갔으니까 어디서 근 생기겠어? 여기 생기겠지. 그럼 여기가 A고 얘가 B고 그죠? 얘가 C면 여기서 한 개 근 생기고 여기서 한 개 생겼네. 그럼 답 다 찾을 수 있겠지. 내가 이거 만든 게 아니고 사익값 정리 파트에 가면 N의 문제가 나와요. 똑같은 문제가. 아, 그래도 그렇죠. 예, 기억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문제인가? 했던 문제라는 거지. 아, 지금 와. 아, 순간에 또 한번 보여줄 뻔했다. 자, 아, 보여주면 안 되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풀 수가 있는 얘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어떻게 할까? 그냥 대답해 두 개 들어라.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근데 우리는 많은 차이 정도도 풀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됐죠? 3번 거예요. 발상들 좀 많이 배우세요, 나한테. 아, 저건 진짜 좀. 아, 기가 막힌 발상들이 많습니다. 네. 내 머릿속에. 가져가세요. 다행입니다. 제발. 예. 네. 그죠? 3번. 3번, 이건 뭐, 이건 뭐, 필요 없어요. 두 배 안 핏변이 아닌 두 변. 어? 넣어본 것 밖에 없어요. 네, 자연스러웠어요. 핏변이, 예, 핏변이 아닌 두 변. 아닌 두 변의 길이를, 두 변의 길이를 AB. 나가자. 그죠? 가에서. 에서, 얼마다? A 플러스 B가 11이래요. 됐어? 어. 그 다음에, 아. 있긴 있다. 생각해보니까. 어, 만들어볼게. 나에서. 나에서, 뭐 했냐면, 그 넓이니까 2분의 1의 AB잖아. 핏변 아닌 두 개 곱하는 거잖아. 그죠? 네. 아,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A고 여기 B도 온 거잖아. 선생님 지금. 그죠? 얼마 안 되겠다. 얘가 뭐보다? 28보다 커요. 아니, 14보다 커요. 이거? 14보다 커요. 따라서, AB가 뭐보다? 28보다 커야 돼. 됐어? 예. 네. 그 다음에 다에서. 다에서, 뭐다? A가 자연수다. 자, 이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건 나오면 될 수 있는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갖다 내보니까 빨라요. 응? 그렇게 하라고. 그죠? 그럼 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5하고 6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영훈이는 이제 그게 못 맞다는 거야. 못 마다한 거잖아. 그렇죠.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되잖아. 그지? 같이 도와준다. 어떻게 하는 거야? 자, A 범위를 잡습니다. 자, 요거 여기 대입합니다. 아, 여기다 대입한 게 낫겠죠? 그 B는 얼마예요? 11-A죠? 오케이? 간다. 네. 갖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A라 11-A. 얘가 28보다 돼. 아마 해설지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예. 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A 제곱이고, 마이너스 11A고, 그죠? 플러스 28이 연보에서 뺏게 나와요. 맞죠? 어. 그럼 여기 뭘로? 47로 되나? 맞나? 네.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어디 마이너스야? 둘 다 봐봐. 그럼 A가 뭐보다? 4보다 크고, 7보다 뺏게 나와. 그럼 A는 뭔데? 5, 6이다. 선생님, 5, 6인지 어떻게 해야 돼?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해. 그죠? B는 11-A 대입한다. 만들었으니까, 이거. 그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 A가 11-A보다 작거나 같다 해. 그럼 A가 얼마야?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 해. 따라서 A 범위는 요게 기역, 요게 미역. 그죠? 4보다 크고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 왜냐하면 기억하고 니은 때문에.
얘가 5.5잖아. 하나. 하나고, A 자연수니까, 자연수임으로, 어떻게 된다? A는 5밖에 안 된다. 그럼 B는 얼마다? 여기서. 이렇게 부르기 전체적인 방법이겠지. 그럼 빗변 얼마야? 빗변의 길이는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에서 루트 60이 되겠네. 이렇게 푼다고. 이거 궁금한거니까 이거. 네. 풀 수는 있어. 근데 사실은 저기 일상의 약사비 방법이 유리할 수 있지. 몇 개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A 다음 B가 뭐 20몇 됐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그랬을 거 같아. 그래도 니는 했겠지. 저 했겠죠. 하, 최고 짜지.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짜지, 저거 짜지, 저거. 아니, 아니. 저거 어디 뭐. 야, 50만 원 넘어. 그냥 쌤 집에 한번 가야겠죠. 그렇지. 합숙 한번 해야지. 합숙 한번 해야지. 훨씬 멀지. 나 이번, 이번 방학 때 합숙 한번 해야지. 일상이 많이 이제. 나이지, 이거 나이지. 아, 쌤, 저는 왜요? 방이 한 개 남아. 그래. 방이 한 개 남는데, 이제 그 방에 이제 둘이 같이 있어야지. 아, 충격이다. 핸드폰 뺏고, 예? 컴퓨터 없지. 컴퓨터 없지. 아, 안에서 딱 하나, 쌤. 어? 그 다음에 개념 원리. 딱 해갖고 방에 딱 넣어주고. 어?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시간 질문 받는 시간 딱 하고. 질문 10개 이상 안 하면 다시 또 문제 일라 풀리고. 어? 밥 넣어주고. 일주일 보기 딱 한 번. 쌤은 한 일곱 개 먹었거든. 난 일곱 개 먹었거든. 한 몇 개 보기 먹지. 자유시간 하루에 한 시간. 상상만 해주면 되겠네. 어? 상상만 해주면 되겠네. 알겠어. 두 시간 듣게 자유시간. 자유시간 두 시간. 두 시간 때 쌤 애기 좀 봐주고 너희들이. 쌤 쉬어야 되니까. 오케이? 두 시간 하면 네 시간 쌤 쉴 수 있는. 오케이. 그리고 간다. 4번. 우리 어디 가네? 어? 아니죠. 우리 어디 가나? 네. 상관없다. 예전에 주식으로 성공한다. 예. 네. 절대상인 것 같아. 할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성공하면 조심해야 돼요. 어? 세이브, 세이브잖아. 일상이 많으면 조심한다. 성공하면. 일상이 성공하는 건 내가 못 상하고. 쌤, 제가 봤을 때 갇혀서 쌤만 볼 수도 있어. 선생님이. 돈 더 많이 벌 건데? 아, 저 주식 있어요, 이거. 어? 이선생 개인도 하고. 쌤, 지금 계획이 돼. 에리카하고, 데이터하고. 쌤, 오늘 로또가 당첨된 20억을 벌고,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코인에 몰빵을 해. 그럼 이제 10배가 튕기면 이제 뭐가 되겠어? 200억이 될 거 아니야? 쌤, 나 참고 빨래요. 아, 200억이 되잖아. 어? 200억 되면 이제 뭐 해야 돼? 뭐요? 공물 가고. 200억 뺐을 때 일단 롯데 자이언츠를 인수할 거야. 사서 뭘 거예요? 어? 사서 뭘 거예요? 사서 해체시킬 거예요. 그 새끼들 야구하면 안 돼. 그건 지금 엉망진창이야. 바로 해체다. 진짜다. 자, 봐라. 일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실수 T의 최대값을 그렸는데 이것이 항상 문제만 돼, 이 범위에서. 아, 조심해야 될 건 여기 등호가 없어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이 항상 문제이려면 연구가 작다니까 얘의 최대값이 뭐 되는데? 연보도 작은데. 근데 이 범위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최대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값 자체가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축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축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값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래프로 판단을 바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fx라고 볼게요. 그 y는 fx가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여기 교점 잡혀도 구할 수 있긴 있는데 안 보이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마이너스 1하고 1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거야. 자, 마이너스 1하고 1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자, 봐봐.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 여기 있다 이거.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 음수가 되지. 근데 요 부분에서는 뭔데? 양수잖아.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는 거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다 음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양수 부분, 음수 부분 같이 생겨버리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데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있으면 되겠어? 이렇게 돼 있으면 되나?
마이너스 1이고 1 있으면 1이 되나? 안 되잖아, 이것도. 네. 그치?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얘, 지금보다? 아, 맞아요. 그렇지. 얘네들이 둘 다 마이너스 1하고 1 여기 있어야지, 얘네들이 전부 다 응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얘 끝점 여기가 딱 마이너스 1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되잖아. 왜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만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일 때 0이지만,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에서는 음수거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1이 여기 와도 된다. 그지? 끝점이 여기, 끝점까지 된다는 얘기. 그럼 이거는 뭐, 이렇게 경우가 계속 간다는 얘기. 이해돼요?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성립, 항상 성립하려면, 이 그래프. F와 같아야 함으로 F의 마이너스 1이 뭐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연결돼요. F의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무슨 말 하겠나? 이해되나? 네. 뭐 풀면 돼. 저, 마이너스 1로 해요. 마이너스 1로 하면 어떻게 돼? 1. 그죠? 마이너스 t 플러스 2. 플러스 2t가 0보다 작다. 1번이다. 그죠? 그럼 요거 격리하면 t가 3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1라면 1 플러스 t 마이너스 2 플러스 2t. 얘가 0보다 작다. 정리하면 t가 어떻게 된다? 3분의 1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예. 됐어요? 보면, 예, 이렇게. 따라서, 바이 1번, 2번. 둘 다 돼야 되지? 둘 다 돼야 되기 때문에, t가 뭐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예. 그럼 반 몇 번이야? 1번이네요. 알겠나? 네. 라스트 원. 네. 5번. 양수에 대해서 열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f에. 그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을 다 더하면 s의 a.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해야 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1수분이가 둘 다 돼요. 저 보면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3a제곱 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제곱 이 0보다 작다 되거든요. 됐나? 자, 그리고 a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1수분해 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요거 한번 다시 적어주면 얘가 a하고 3a하고 그죠? 어디 마이너스야? 위에 마이너스. 그럼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이제 a하고 3a에서 여기 마이너스네. 그럼 x 플러스 a, 그 다음 x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다. 그럼 요거는 위에 거는 이제 대략 a가 양수니까 x가 뭐보다? x가 마이너스 3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돼요. 밑에 거는 x가 뭔데? 마이너스 a보다 크고 그 다음 3a보다 작다. 이래 될 거예요. 됐나? 네. 그럼 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야 되는 거니까 뭐겠어?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됐나? 따라서 우리 구하는 해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이게 나오면 끝나는 거야, 사실. 맞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 정수 x의 개수하고 그제 점수들의 합을 그제 FA 그 다음에 SA라고 나타낸 거야. 맞나? 그럼 이제 FA는 찾아야 되는데 이거 이제 개수 셀 때 그냥 이거 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왜냐면 A가 뭔지 모르는데 점수인지 모른다. A가 양수라고만 돼 있잖아. A가 뭐 3 이런 거 돼 있으면 3이고 마이너스 3, 4이면 두 개 빼면 되잖아. 여섯 개잖아 그냥. 근데 이거는 점수인지 점수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해봐야 하는 거야. 뭘 때? A가 정수일 때나 A가 정수가 아닐 때로 알아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양수니까 정수 중에서도 자연수만 되겠지, 그죠? 맞나? 그러면 이게 A가 뭘 때? N. N이 자연수.
1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F의 A는 어떻게 돼? F의 A는 그냥 빼면 되죠. 어, N 빼기 마이너스 N 요거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2N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S의 A는 어떻게 돼? S의 A 봐봐. 그러면 만족시키는 게 X가 마이너스 N부터 N까지잖아. 그럼 요거보다 이제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2 블라블라블라 해서 어디까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 2 블라블라블라 해서 N 마이너스 1 그 다음 N까지 이렇게 됩니다. 맞나?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대칭성이니까 다 없어지잖아. 양쪽 다 없어지는데 뭐만 남아? N만 남는다고. 다 더하면 없어진다고. 양쪽으로 다 없어진다고. 따라서 S의 A는 얼마다? N 된다고. 이해돼요? 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자, 이번에는 A가 뭐하고 뭐 사이야?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거야. 아, N 자연수야 이것도? 양수가 되시니까 이렇게 N 자연수가 안 되겠네? 음화정 해야겠네. 왜냐면 0점은 될 수도 있잖아, 그거. 양수니까, 그죠? 어, 영하고 1 사이일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된다, 하죠. 어, 그럼 개수는 뭐 되냐면, 지금, 원래 이제 X가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A까지란 말이야. 그럼 이쪽에는, 원래 A는 지금 점수가 안 되는 거야. 점수에게, 점수를 쳐서 다 적어보면, 이쪽에서 제일 큰 놈은 뭐냐? 점수 제일 큰 놈 N이야. A가 좀 작은 놈 중에서 점수 찾는 거니까. 무슨 얘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지금? N. 그 앞에 건 뭔데? N-1.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가가지고 여기 0이 있겠지 당연히.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블라블라블라블라 가가지고 여기서는 뭐겠노? 마이너스 A보다 어떻게? 조금 더 큰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사실은 뭐가 돼야 되나? 똑같겠지? 마이너스 N까지겠네 이게. 그죠? 마이너스 A 곱이 잡으면은 얘들아 마이너스 N 뭐야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잖아. 뭐 요거보다 바로 밑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점수가 마이너스 N 된다는 얘기. 이해돼?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럼 개수는 뭐야? F의 A는 얼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N 아 1부터 N까지가 N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N까지가 N개니까 2N개고 여기가 0 되니까 한 개 됐으니까 플러스 1 되지. 됐어요? 그 다음에 F의 뭡니까 이번에는? 아, F가 아니고 S의 A의 값은 이번엔 뭐예요? 뭐 되나 얘들아? 다 더하면 0 되겠지. 양쪽 똑같으니까 0이고. 됐나? 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찾고 싶은 거는 뭐냐면 주어진 것들 한번 볼게요. 주어진 걸 한번 볼게요. 자, 뭐냐면 F의 A가 24랬다, 그죠? FA는 24. 그럼 얘가 지금 뭔데? 짝수야, 오수야? 짝수. 짝수지. 보세요. 얘는 짝수고, 얘는 홀수잖아. 그러면 24가 되려면 뭐가 되는데? A가 정수일 수밖에 없다고, 그죠? 맞나? 24. 이므로, EN 24다. N은 얼마? 10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돼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 원래 두 개 다 해보는 걸로 설명하면 되겠죠. N은 10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A는 얼마야? 따라서 A는 24다. 이때 S에 뭘 구한다? 20, 잠시만. 이제 N이랑 A랑 같은 거잖아. N 10이지. Sorry. 10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S의 이때 S의 A를 했으니까 S의 12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12 넣는 거야. 12 된다 이 말이네. 마이너스 12 아닌데? 그렇네요. 1번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2번. 그 다음 F의 A가 이번에 어떻게? 37 된다. FA는 37이므로 2N 플러스 1이 37 된다. 36이니까 N 얼마야? 18 되겠지. 하나 따라서 A는 18 된다. 이때 S의 얼마? 18의 값은 여기 이제 무조건 이쪽에 무조건 연결됐어.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어? A는 18 아니다, 쏘리. N은 18이겠네, 그냥. S의 A는 얼마다? 0된다, 이렇게 갈 수 있겠네. 죄송합니다. A하고 N 같이 안 한 거니까, 이거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됐나? 그래서 P, Q는? 0. 여기서 P는 얼마? 12 된다. 그래서 12 플러스는? P 플러스 Q는 얼마? 12 된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네. 됐나? 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10분 쉬고, 다시 클릭 좀 시작하고 올게요.